같은데? 자, 성교육만 딱 들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자, 이런 친구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들어봐. 화면, 괜찮아. 화면에서 들어봐. 솔직하게 들어봐. 어? 자, 이게 왜 부끄러워? 자, 사람과 생명,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교육. 자, 성교육, 이거 왜 부끄럽냐고. 나도 부끄러운데, 우리 친구도 부끄러울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부끄러우면, 피하기만 하고 회피할 수 밖에 없다. 자, 그 부끄러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바른 성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거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진행할 성교육, 요거 같은 경우는 자, 1교시에는, 자, 에이즈가 도대체 무엇인지, HIV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2교시 때는 이 성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콘돔, 자, 그 사용, 그거를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요 콘돔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콘돔을 껴야 되잖아. 교구를 이용할 거야. 알겠지? 모형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3교시, 3교시 때 문제풀이까지 딱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다. 알겠지? 부모님 앞에서 같이 들어도 좋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부끄러움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부끄러우면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야. 따로 이어폰 같은 걸로 싹 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들어도 나쁘지 않고. 알겠지? 자, 우리가 일단 에이즈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HIV, 요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HIV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감염인의 혈액, 정액 등의 체계에 존재하면서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 HIV에 감염이 되어서 그 감염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파괴되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그 상태를 갖다가 뭘로 한다? 에이즈라 한다. 한글로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 것이 뭐다? 에이즈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HIV에는 자 감염이 되었지만 HIV에 감염이 되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에이즈 상태로는 가지 않았다. 요걸 갖다 뭐라 한다? HIV 감염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참고로 우리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누적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수가 총 13,857명이다. 그 중에 남성이 93.3%, 그 중에 여성이 6.7%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HIV는 이 네 가지 명확한 경로로 감염이 됩니다. 첫 번째,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두 번째,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의 공동사용. 세 번째, 감염된 혈액의 수혈. 네 번째,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우리나라의 경우 이 99%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해.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HIV 감염인이 존재를 할 텐데 그들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까? 뭐 그렇게 걱정할 수가 있잖아. 자, 우선 이 악수, 식사, 포옹, 입맞춤, 땀 이렇게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인과 접촉을 하는 경로로는 HIV가 감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하고 목이나 벌레를 통해서 감염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이 우리나라의 경우 99%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치? 그 말인즉슨 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성관계 시의 예방이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은 2교시 때 실습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관계 때 예방이 가능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 알았지? 그때가 아마 가장 집중할 구간일 거야. 너네가 이해되셨지?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그치? 자 그러면 자 HIV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자기 자신이 HIV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특히 에이즈는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HIV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해됐지? 자 HIV 검사는 모든 병의원과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특히 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HIV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 스탑 버튼 누르고 오케이 다 했다고 하고 첫 번째 이런 거 아닐까? 아,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걸 해소할 수 있겠지. 한번 가보는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빠른 치료로 당연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고 자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일거양득이다 이거지. 자 혹시라도 불안한 일이 생긴다면 꼭 검사를 받고 이 주변에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검사 받는 것을 권유하도록 그런 걸로 한번 우회를 다시자. 알겠지?
자, 이렇게 갑자기 앉아서 눈을 맞추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1교시 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이제 성관계로 인한 HIV 감염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콘돔 사용으로 에이즈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 자, 참고로 콘돔은 이 성인용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왔다. 이 상황에서 멈춰. 시간을 좀 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콘돔을 일단은 꺼내보자고. 꺼내자. 자, 이렇게 꺼내고 이게 이제 앞과 뒤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볼록한 부분, 공기 주머니야. 이 공기 주머니, 요거를 먼저 잡고 삐뚤어야 돼. 그 다음에 요 그 발기가 된 음경에 우리가 요 콘돔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씌워줘야겠지. 끝까지 잡고. 그러면은 이 정액이 모였을 때 터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사정을 했다! 사정을 하고 나서 이 음경이 위축이 되기 전에 이 끝부분을 잡고 이 끝부분을 잡고 싹 해서 빼내야지. 싹 해서 빼고 끝까지 잡습니다. 끝까지 잡고 잡고 그 다음에 요 사용한 콘돔은 묶어서 사용한 콘돔은 묶어서 휴지에 싸서 이제 버리면 만료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콘돔을 사용할 땐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 돼. 자, 일단은 첫 번째, 유통기한을 확인해라. 두 번째, 재사용은 절대 안 돼. 재사용 금지. 세 번째, 윤활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용성을 사용하면 되겠어. 올바른 콘돔 사용은 피임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꼭 좀 기억하기를 바랄게. 자, 이제 마지막 3교시야. 마지막 3교시고 첫 번째 문제 딱 들어가도록 할게. 자, 청소년은 콘돔을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없을까? 아, 그렇지가 않아. 자, 청소년은 콘돔을 구매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HIV는 99%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틀리면 안 돼. 그래.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이 HIV가 99%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 아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 꼭 기억해야 되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야. 에이즈 검사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X가 되겠습니다. 이 에이즈 검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받을 수가 있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무료 익명 검사 가능하다 그랬고, 병의원 같은 경우는 유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느낀다라면 무조건 좀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바야. 알겠지? 자, 이렇게 세 문제로 일단은 퀴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났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올바른 콘돔 사용을 통한 안전한 성관계와 조기검사. 뭐라고? 올바른 콘돔 사용을 통한 안전한 성관계와 조기검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된다. 계속 말하니까 별로 안 부끄럽죠? 그렇죠?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제발 어디 가서 어설프게 알고 말하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은혜였습니다. 안녕!